뒤쪽에 장지성 선수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양준모가 왼발로 올려줬습니다. 다시 한번 양준모 왼발 각도, 이번에 오른발 각도, 그리고 다시 왼발 각도 올려줬습니다. 헤더! 골! 들어갑니다. 김한성! 전반전 39분 결국엔 경주 한수원이 대전의 골문을 열어젖힙니다. 스코어 1대0 경주 한수원이 앞서 나갑니다. 경주가 결국 적진에서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주인공은 김한성. 머리로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1대0. 양준모 선수가 양발에 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천지현 선수도, 자 지금 앞쪽에서 김규환 선수였죠. 이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따라가줬습니다만 마지막 왼발 크로스는 막을 수가 없었고요. 김한성 선수가 박스 안쪽에서, 코너킥이었기 때문에 박스 안쪽에서 위치를 잡고 있었다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아, 역시 팀이 공격 전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이렇게 한 방을 터트려줄 수 있는 수비수가 또 필요하거든요. 대전의 홈구장에서 적진에서 먼저 선제골을 기록한 대전한국철도가 되었고요. 이번에도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에탄! 골! 들어갑니다! 에탄의 추가골 스코어 2대0까지 벌어지는 경주 한수원! 지난 경기와는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추가골까지 기록하면서 스코어는 2대0. 그리고 이 골의 주인공은 오늘 첫 선을 보인 에탈입니다. 자, 대전한국철도 입장에서는 조금씩 본인들의 호흡을 바꾸면서 또 상대편의 수비진을 노려봤던 포인트였기 때문에 이번 실점이 더욱더 아쉽겠는데, 아, 공다위 선수가 한 번의 터치로 박스 안쪽까지 진입을 하면서 이 터치로 박스 안쪽까지 헤집어 놓았고, 에탄 선수가 왼발로 마무리했습니다. 한수원 축구단 27번 에탄 선수가 두 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경주 입장에서는 그동안 좀 걱정거리였던 추가골의 부재, 이러한 걱정거리를 빠른 시간 안에 털어버린 것과 동시에